층이샘의 영상수업 GTQ 1급 2019년 4월 B형의 3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사실 그리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 부분에 여기 클리핑 마스크 요 부분이 조금 까다롭다 하면 까다로울 수 있고요. 조건에 맞춰서 조건이 좀 많으니까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1번, 2번 문제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게 되면 100픽셀마다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도, 즉 도큐먼트에서도 그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레이아웃을 일치시켜야 작업하는데 조금 수월하겠죠. 자, 그것도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형태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새 도큐먼트 열어볼게요. 파일 뉴. 도큐먼트 사이즈는 600에 400. 72 dpi RGB 화이트 오케이. 자,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100픽셀마다 그리드를 잡았는데요.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 여기서 좀 50픽셀을 하게 되면 너무 그리드가 많아서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좀 넉넉하게 100픽셀을 하나 나누겠다. 그리고 색깔은 저는 붉은색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보기 편한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얘를 보는 방법은 뷰 메뉴에 쇼, 그리드. 요게 꺼졌다 켜졌다 해서 보기 편하게 그리드를 켰다가 그리드가 불편하면 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다운표. 요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배경을 설정해야 되네요. 배경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필 칼라. 즉, 전경 칼라를 클릭하시고 칼라의 이름을 주시는데 이때 006666인데요. 반복하는 건 066하고 두 개를 하나로 써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해서요. Alt Delete에서 전경색을 칠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소스에 있는 1급-7 그림을 가져다가 자, 한번 열어볼까요? 열렸네요. Ctrl A, Ctrl C 작업하는 화면에 Ctrl V, Ctrl T, Ctrl 0 크기를 화면을 보면서 조절을 해주십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엔 요 부분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봤더니만 혼합 모드는 스크린, 합성 모드가 스크린 모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오퍼시티 투명도가 80%, 8 하게 되면 80%의 단축키가 바로 여기 입혀집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다든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파일명은 주어지고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장해 볼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내문서에 G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작업이라는 폴더에 한번 수험 번호 다시 여러분 성함 다시 3-원본이라고 원본을 먼저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엔 1급-8 그림을 가져와 볼까요? 소스 폴더에 있는 1급-8 그림을 Ctrl A, Ctrl C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Ctrl V, Ctrl T, Ctrl 0. Ctrl 0은 화면을 꽉 차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다 보여질 수 있고요.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봤더니만 위치가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창문 모양이 내려와져 있네요. 그런 모습도 그리드를 보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조건에 필름 그레인 효과를 주래요. 자, 필터 갤러리. 자, 여기서 명령 찾아주는 거죠. 필름 F, 필름 그레인.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레이어 마스크 주는 겁니다. 자, 마스크 버튼 누르셔서 그레디언트 툴로 검은색이 사라지고 흰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세 번째 기본인 블랙 앤 화이트 쓰시면 별 무리 없겠고요. 가로 방향으로 사라지게 이쪽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면 되겠네요. 낙낙하게 부드럽게 사라지게 했습니다.
자, 이번엔 1급-9 그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봤더니만 쉐입을 먼저 그려서, 자, 여기 문제 한번 봐볼게요. 1급-9는 윈터,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쉐입 안에 이 그림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쉐입을 먼저 그려야겠습니다. 자, 쉐입은 꽃 모양이네요. 커스텀 쉐입으로 커스텀 쉐입 툴에 오셔서 쉐입의 모양을 잡습니다. 둥글둥글 꽃 모양, 요 모양인가요? 근데 얘가 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선택한 이 모양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얘는 동글동글한 건데, 주어진 문제에는 약간 동그라미가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네요. 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가져와서 그리드에 맞춰서 쉬프트키를 누르고 정 형태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쉐입을 그렸고요. 쉐입의 색상은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즉 클리핑 마스크로 주어져서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 1급-9 그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1급-9 그림을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컨트롤 V, 컨트롤 T, 컨트롤 0, 쉬프트 키를 누르고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서 엔터 눌렀습니다. 위치를 잡았고요. 자, 그 다음 Alt키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자,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건 아래 그림의 영역만치, 윗그림을 마스크로 보여지게 하는 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바 사이를 Alt키를 눌러서 클릭해주면 되겠어요. 잘 클릭을 해서 위치를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림의 위치를 주어진 문제와 똑같게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주고요. 자, 조건에 봤더니만 조건에 윈드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윈드는 필터 갤러리에 없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윈드가 지금 봤더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있네요. 오케이, 잘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 윈드 효과의 레이어 스타일은 위에 그림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쉐입에 주어져야지만 그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쉐입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는 5픽셀이면서 그레디언트네요. 필 타입을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의 컬러는 그레디언트를 쿵 누른 다음에 첫 번째 컬러가 036 되고 있습니다. 036 오케이 해주고요. 두 번째 컬러가 재밌네요. 투명으로 가래요. 자, 두 번째 컬러를 위에 버겟, 요 버겟을 쿵 누른 다음에 오퍼시티, 얘를 0% 해주게 되면 투명으로 갑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투명으로 주어진 문제와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번엔 1급-10 그림 가져볼게요. 1급-10. 자, 여기서는 셀렉트를요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그리드를 없앤 상태에서 봐볼게요. 단일 색상이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내부에서 오브젝트를 셀렉트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배경으로 선택을 잡는 게 수월합니다. 마술봉 툴로 배경을 쿡 찍었습니다. 이때 Continuous를 체크해야 연결되어 있는 해가지고 내부 흰색을 선택 잡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톨러런스 값을 조금 줄여서 해볼게요. 자, 쿡 찍었더니 외부에서 셀렉트를 잡아주고 있고요. 조금 깨끗하진 않지만 톨러런스를 조금 더 줘볼까요? 한 8 정도로 좀 나아졌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선택을 좀 예쁘게 하는 게 내 성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깔끔하게 해줄 수 있겠는데요. 이때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에 여기를 추가해주면 되겠는데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원본 이미지는 뭐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바깥쪽이 아니라 이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즉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쉬프트 I. 자, 요 신호등을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원본 이미지에 컨트롤 V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레이어가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져 버렸네요.
어떤 레이어가 선택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마지막에 쉐임 레이어를 선택해서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돼버렸어요. 이럴 땐 얘를 이렇게 위로 빼고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 바를 클릭해서 클리핑에서 빠져나오세요. 자, Ctrl T 눌러서 Shift 키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지금 봤더니만 배치가 뒤집어져 있네요. 그거에 맞춰서 한번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메뉴에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해서 위치 잡고요. 무브 툴로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위치를 한번 잡아 봅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만 외부 광선 효과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요. 아웃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오케이 해줄게요. 잘 됐습니다. 자, 이번엔 1급-11 그림 한번 완성해 볼게요. 파일 오픈합니다. 1급-11 자, 컨트롤 0 컨트롤 다운표 삼각형 모양만 잘 따가고 싶은데요. 아, 셀렉트가 요럴 때는 마그네틱 라쏘 툴로 셀렉트를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작. ESC 쿡 찍은 다음에요. Shift를 눌러서 Shift도 잘 안 되네요. 애매하군요. Quick Select 툴 하겠습니다. 브러시 사이즈 좀 크게 해서 셀렉트를 확장해 보죠. Quick Select가 좀 낯섰군요. 자, 셀렉트를 확장해 나가 볼게요. 브러시 사이즈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브러시 사이즈는요. 대괄호 열기 닫기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브러시 사이즈 대괄호 열기는 브러시 사이즈를 작게, 대괄호 닫기는 브러시 사이즈를 크게. 나 만약에 넘쳤다. 그러면 Alt 키를 눌러서 넘친 부분을 셀렉트를 취소할 수 있고요. Ctrl C 작업하는 화면에 Ctrl V 가져왔습니다. Ctrl T Shift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 맞추고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위치 조정해 볼게요. 약간 조금 더 커야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시고요. 자, 여기 1급-11 그림에는 요 부분 가운데 버스 모양을 빨간색으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봐볼게요.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뜨면서 확대가 됩니다. 자, 현재 레이어에서요. 퀵 셀렉트 툴로 해도 될 것 같으네요. 빨간색을 한번 여기서 셀렉트를 잡아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셀렉트. 이때 여기 빨간색, 아이고, 선택이 너무 확장되고 있군요. 그러면 자, 단일 색상 선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그냥 해보죠. Alt키를 눌러서 넘친 건 선택해서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친 건 좀 빼고요. 빨간색을 선택하는데 넘친 건 또 좀 빼죠. 브러시 사이즈를 조절해서 자, 셀렉트를 보정하길 원하는 빨간 부분만 셀렉트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나는 성격이 좀 아주 꼼꼼한데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빨간 라인을 더 잡아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레이어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컬러를 보정하는 휴 세츄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버튼이 되겠어요. 휴 세츄레이션. 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셀렉트 잡은 곳에다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색상을 파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좋아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 보정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앞에 있는 요 채널 버튼을 더블 클릭해주면 옵션 창이 뜹니다. 지금 보니까 파란색이 조금 너무 진해요. 파란색을 조금 연하게. 주어진 문제랑 유사하죠? 채도를 살짝 낮출까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색상 보정을 하고요. 현재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은 베베렌 엠보스를 주래요.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림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베베렌 엠보스. 네, 오케이.
잘 됐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 외에는 출력 형태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쉐입을 문제에서 주어진 쉐입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쉐입이 요런 쉐입들이 존재하죠. 여기 쉐입 뭐 이렇게 스피커 모양의 쉐입과 그 다음 여기 사람 걸어가는 쉐입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가 있네요. 여기 새 이런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지금 보니까 이 삼각형 신호등에 라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제외하고 그림을 완성해 왔군요. 이런 지금 보니까 선택이 요게 이렇게 표현됐어야 되나요? 그럼 선택을 추가해 봅시다. 자, 브러시 툴을 조금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실수를 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원본을 저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실수했던 걸 가져다가 다시 수정해서 재저장하기 위해서예요. 자,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여기 와서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T 모퉁이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레이어 스타일 요거 이 레이어는 통째로 버릴게요. 현재 여기에 자 레이어 스타일 줘볼까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오케이. 자, 그런데 휴 세츄레이션 위치가 조금 안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미리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전하고 옮겼더니 예쁘게 됐고요. 두 개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해서 크기 조절이나 위치 조절을 해볼게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쉐입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실제로 꽃 모양 옆으로 사람 둘이 모습이 있거든요. 자, 커스텀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펼친 다음에 여기 찾았네요. 찾은 쉐입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되고요. 자, 레이어는 위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잘 예쁘게 그려졌고요. 위치 잡아준 다음에 현재 쉐입의 색상은 검정색이네요. 자, 앞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변경 주겠습니다. 000 블랙 색상으로. 그런데 외부 강선의 효과가 있네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 아웃그로우 오케이. 불투명도가 60%네요. 6 하게 되면요. 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숫자 6만 넣어도 오퍼시티가 60%가 짠 하고 됩니다. 자, 하나 완성했고요. 다음 쉐입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쉐입은 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쉐입을 보게 되면요. 덩어리 덩어리 쉐입들의 그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 카테고리, 화살표 카테고리, 쉐입 모양 카테고리, 어떤 상장이나 이런 게 뭐 이런 엠블럼 카테고리, 뭐 음악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또 날씨 카테고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어떤 카테고리지 하고 그 덩어리를 찾으면 좀 손쉽게 잡을 수 있고요. 새는 여기 있네요. 버드. 자, 새를 갖다가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이네요. 일단 신호등 위에 있는 새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새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져 있네요. 자, 해볼까요?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위치 잡아주고요. 이렇게 신호등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새의 색상은 FF0. 한글로 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FF0. 잘 만들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했을 때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그리고 불투명도 80%. 근데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조금 줄여볼게요. 잘 만들어졌고요. 완성한 새를 갖다가 Alt키를 눌러서 여기에도 새가 존재하네요. 갖다 놓겠습니다. 크기가 좀 작죠. Shift키를 눌러서 줄여줬고요. 위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봤더니만 색상이 흰색이에요. 레이어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된 걸 이동해 주는 걸 권합니다. 자, 흰색으로 컬러 바꿔줬어요.
색상을 바꿀 땐 이 앞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어서 해보면 여기에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스피커 모양이죠. 자, 스피커 모양 가져다가 여기에 그림을 그립니다. 드래그를 하다가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서 정형태로 모습을 만들고요. 자, 쉐입에, 현재 이 쉐입에는 조건이 레이어 스타일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네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레디언트 색상은 앞에 썸네일 여기 버겟 클릭해서 컬러를 6C0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컬러 쿡 찍은 다음에 컬러는 F90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잘 됐습니다. 자, 색상이 잘 됐네요. 연두빛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주황빛이 표현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화면에 있는 쉐입들은 다 완성을 했고요. 텍스트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안 기차 여행이라는 글자가 궁서체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타입 툴 가서요. 글꼴을 선택하는데 한글 글꼴이 저처럼 이렇게 한글 글꼴처럼 안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에디트 프리퍼런스 타입 여기를 들어왔을 때 Show font name in English. 요거를 체크를 풀어줘야지만 영문으로 font name을 보겠다라는 게 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궁서체가 궁서라는 글꼴을 볼 수 있고요. 궁서 42포인트. 자, 여기다 글씨 써볼게요. 자, 탁 클릭하셔서 컨트롤. 동해안 글씨 기차 여행. 저는 이걸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V를 한 거고요. 여러분은 직접 넣어주십시오. 자, 글자를 썼습니다. 현재 글자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세 가지 색상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글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그레디언트 에디터, 즉 여기 스펙트럼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버겟의 컬러는 C3F. 오케이. 두 번째 컬러는요, 여기 중간을 쿡 찍으면 버겟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컬러 클릭해서 066. 오케이. 세 번째 버겟 쿡 찍어서 선택을 F90.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보라색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색상이 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얘가 수직 방향, 앵글이 90도가 아니라 0도 방향이란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스트로크, 선의 효과도 있네요. 스트로크 2픽셀, 색상은 단일 컬러로서 9CF. 오케이 해주고요.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까지 있습니다. 오케이. 자, 타입 툴이 선택이 되어 있고 글자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텍스트 웍 툴 되겠습니다. 자, 웍 텍스트 툴을 클릭한 다음 여기 봤더니 훅 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효과는요, 플래그 효과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요, 동이라는 글자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한 거는 동이라는 글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죠. 이럴 때는 밴드를 음수값을 주십니다. 예쁘게 됐네요. 여행하고 이렇게 네, 잘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했고요. 그런데 글자가 약간 촘촘하게 돼 있나요? 글자를 위치를 잡았는데 자, 이럴 때는 T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글자가 블럭 설정되고요. Alt키를 눌러서 왼쪽 오른쪽 눌렀을 때 글자 사이에 자간 글자 사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쁘게 위치를 더블 클릭해서 Alt키를 누르고 자간을 조절한 다음 위에 OK를 눌러서 위치를 잡고 Move Tool로 정확하게 위치를 잡습니다. 이때요,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를 눌렀을 때
또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브트리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글자 한번 써볼게요. 자, 고 동해안 기차 여행 위에 있는 영문 사용해 보겠습니다. 글꼴은 에어리얼체네요. 자, 타이틀에 가서 일단 저는 쿡 찍은 다음에 글씨를 쓰고 나서 한번 수정해 볼게요. T자 부분 더블 클릭해서 영문 글꼴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에어리얼 글꼴에 레귤러 폰트로 폰트의 사이즈가 18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자, 색상이 주어져 있네요. 색상은 036. 오케이. 자, 여기가 바로 글자의 색상입니다. 폰트의 컬러 바꿔줬고요. 자, 그리고 적용한 다음 글자의 스타일 한번 봐볼까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스타일을 주어져 보도록 하죠.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 2픽셀, 색상은 흰색. 오케이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위치 한번 잘 잡아볼까요? 무브 툴로 동해안 기차 여행 요 위에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도 춤을 추듯이 흔들리고 있네요. 자, 글자를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워프 텍스트로 플래그 효과 주겠습니다. 네. 예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오케이. 자, 다음 글자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를 도둠체로 한번 사용해 보죠. 자, 타입 툴 도둠 글꼴을 먼저 선택해서 해볼게요. 도둠은 굴림 도둠 여기 있네요. 도둠체로 여기 스피커 옆을 쿡 찍어서 글자가 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글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좀 이렇게 잡아 보고요. T자 부분 더블 클릭해서 도둠에 18포인트 예쁘게 잘 됐고요. 레이어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레이어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려고 하는데 글자 레이어에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해도 돼요. 레이어 패널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주어졌고요. 색상 한번 적용해 볼게요. 버겟 첫 번째 버겟은 6C0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컬러가 FC0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컬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네요. 아래가 초록, 위가 노란 계열로.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주어져 있네요. 스트로크 2픽셀. 색상은 333. 오케이 해주시고요. 오케이. 잘 됐고요. 위치 잡아줍니다. 네. 자, 이제 경로 안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의 글자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경로 안내 승차 정보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경로 안내 승차 정보 요 부분입니다. 간혹요 문자를 쓰게 되면 오타가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오타 나지 않도록 문자를 쓸 때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도둠체네요. 자, 도둠체 16포인트로 제일 위에서 한번 써볼게요. 도둠체 16포인트로 글자 써보겠습니다. 경로 안내 승차 정보. 자, 색상은 흰색이네요. 자, 글자를 폰트의 컬러 흰색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 테두리는 2픽셀 컬러는 663 오케이 해서 표현했습니다. 네, 예쁘게 잘 됐습니다. 자, 원본 저장 하나 해놓으시고요. 파일 Save As JPG 저장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때 원본이라는 건 지우십시오. 요게 제출하는 거고요. 최고의 품질로 오케이.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10분의 1 줄인 걸 파일
save as, 원본이라는 건 다시 또 지워서 이걸로 저장. 오케이. 여러분은 이제 JPG 만든 것과 원본을 지운 현재 방금 만든 두 개의 이미지 파일, 즉 여러분 수험번호 다시 성함 다시 3 PSD와 수험번호 다시 성함 다시 3 JPG 파일 요 두 개를 전송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송은요 한꺼번에 다 해서 전송해야지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하나 완성하면 전송, 하나 완성하면 전송, 그리고 다 작업해서 전송을 다 한 다음에도 쭉 한번 원본을 열어서 혹시 문제가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가 틀린 걸 하나 발견하면 그거를 또 수정 작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TQ 1급 3번 문제풀이 해봤습니다.